제 자신을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. 그러다가 시각장애인의 날 야유회 때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해 주셨어요. 그래서 나가게 된 대회가 전국 노래자랑 우산시 편이었습니다. 예심을 통과한 것도 정말 놀라웠는데, 본선 시상식에서 제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와, 부르시더라고요. 최우수상? 1등 1등. 네,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정말 잘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성혜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도 가져오셔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, 아유, 예,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훌륭한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서 음반도 내게 되었습니다. 그야말로 제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. 내친 김에 더 용기를 냈습니다. 댄스 가수에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. 시각장애인 가수는 있어도 시각장애인 댄스 가수는 없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사실 앞을 볼수 없는 상태에서 춤을 춘다는 게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. 균형감 균형을 같기도 잡기도 어렵고 또 선생님의 춤 동작을 볼수 없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몹시 어려운데요. 그래도 간절히 원하니까 불가능은 없더라고요. 춤 동작을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열심히 안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또 그리고 열심히 지원해주는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. 잘 됐네요.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오히려 실명이 된 이후에 제게 더 새롭고 희망찬 그런 인생이 펼쳐진 것 같아요.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노래하고 춤추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니, 목소리는요, 저 걸그룹 데뷔하셔도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세상에, 정말 웃는 이렇게 모습이 참. 여성스러운지. 그쵸? 같은 여자가 봐도. 목소리가 예사스럽지 않았는데, 근데 참, 이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을 갇혀있다가 우연히 나와서 부른 우연한 노래가 정말로 인생을 확 바꿔놓으셨다. KBS